애국 국민 여러분,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들은 공직선거법을 이미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이미 아래와 같이 새로이 개정해 놓았습니다. 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아래와 같은 독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깊숙한 곳에 이른바 투표 과정에서 진행상의 미숙함과 실수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거 의요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교묘한 선거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표용지의 진위가 다소 애매하더라도 또는 투표용지의 보관 상태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당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선거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땅 하고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앙선관위 즉 대법원이 쳐놓은 재검표 판결의 덫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진행상의 미숙함이 다소 있었지만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선거는 하지 않는다. 땅. 바로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이 쳐놓은 재검표의 덫입니다. 2. 재검표 현장은 반드시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재검표는 모든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재검표의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검표 자체가 바로 저들이 쳐놓은 덫입니다. 재검표라는 요식행위는 저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저들은 향후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재검표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재검표라는 요식행위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쳐놓은 재검표의 덫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두 번 다시 우리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3.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포 어르신의 천금 같은 충고를 들어보시면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더욱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원본 영상은 공병호 TV에서 인용, 편집을 하였습니다. 공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중계, 현장 생중계를 거부하면 이것 역시 거부해야 돼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쪽 사람이라고 할 텐데 저들은요 이 제대로 열리면은 관뚜껑이거든요. 관뚜껑. 예. 이를테면. 맞습니다. 관뚜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이것이 탄로 나면은 밝혀지면은.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재검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재검표의 결과는 이미 정해되어 있어요. 무혐의로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이 재검표로 승부가 날 거라고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더 큰 싸움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 더 큰 재판소, 더 큰 재판소라는 것은 이제 국제감사단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고, 아, 이것은 이 재검표 한다고 이 수작을 한 것만, 하나만 봐더라도 이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돼요. 재검표를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그 조건을 지금 정해놔야 된다고. 대법원 측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적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 그 자리에서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마지노선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요런 경우에는
재검표를 거부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네요. 그리고 거부하는 법리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재검표하자고 그렇게 아우성치더니 막상 밥상 챙겨놓고 재검표하자 그래 하자 하니까 뭐 삐쳐가지고 앉는다. 분명히 저렇게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법리를 세워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닥칠 거니까 그 준비를 하고 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은 재검표를 수용할 만한 조건이어서 수용을 한다 쳐도 또 하나 이 함정은 뭐냐면 그 공직선거법 몇 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아주 맹점이거든요. 야, 그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 오케이, 세상에. I agree with you.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 무효로 판단할 만큼,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진 않아.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아주 상당히 배려하는 척 하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최종 선거할 적에 보면은 한참 괜찮게 나올 결론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했듯이 이 지금 법관들이 하는 머리가 제가 볼 적엔 그런 충분하네요. 계획을 하고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재검표를 우리 조건에 맞게 해준다 하더라도, finally, 우리는 패소하게 돼 있어요. 애국 국민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100번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 통합 명부 한번 열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열람합니다. 그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월 전에 삼립방 상자 속에 들어있던 투표용지를 이제 와서 누구의 것인지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전투표 통한 명부 전산 파일을 반드시 열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4.15 총선의 등기권리증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